이데일리 미디어 그룹 기자들의 좀 현장 취재 얘기, 뒷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자본시장의 날선 시각으로 이슈를 바라보게 영향을 저에게도 많이 주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실 분이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마케팅 권수현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처음 뵈니까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핫한 좀 기업 얘기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한미약품이죠. 그죠. 최근에 굉장히 M&A 시장을 달궜던 그리고 그러게요. 주총 시즌에 굉장히 핫했던 네. 그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저도 이제 뭐 제가 직접 뭐 그쪽 업계를 출입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건너 들으면 아, 분쟁이 나고 있어. 시끄러워. 이 얘기는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왜 시작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 한미약품의 모태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임성기 선대회장이 네. 이제 중앙대 약대를 나와서 종로 5가에 임성기 약국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네. 큰 돈을 벌어서 그걸로 한미약품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 임성규 회장은 굉장히 R&D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썼고 예. 사실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이라는 이제 약간 모태 같은 걸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작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2020년에 이분이 작고한 이후에 이제 어머니와 이제 3남매가 있었거든요. 네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제 작고한 이후에 사실은 대부분이 이 첫째인 임종윤 사장께서 승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장자 승계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성규 회장께서 살아계실 때 임종윤 사장이 같이 뭐 북경 한미에 가서도 일을 했고 한미 사이언스의 대표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차근차근 경영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고한 후에 갑자기 이 손영숙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네. 이게 뭔가 약간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예. 이제 분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임성기 회장, 그러니까 그 성영수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한미사이언스의 이제 대표를 맡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임종윤 사장하고 이제 각자 대표를 맡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임종윤 사장이 사장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 대표로 전환이 돼요. 이때부터 좀 조짐이 그쵸. 보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시작에서는 이상하다. 장자 승계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좀 네.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임종윤 사장이 그 2022년 3월에 이사 재선이 만권에서도 이제 이사 재선도 안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사 진에서 빠지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한미약품은 송 회장 체제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배경을 뭐 사실 모자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벌어졌나라는 얘기들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그쵸.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거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뭐 여기저기 좀 추측을 해보면 일단 이 임종윤 사장이 사실은 북경 한미 뭐 이런 데 이제 총경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긴 했지만 네. 2009년에 이제 코리그룹이라는 개인회사를 설립을 해서 홍콩에서 그 개인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임 회장님 타계한 이후에는 이제 캔서룹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네. DXNVX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지금 개인회사를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 회사에 신경을 쓰는 아들이라는 약간 서운함이 좀 있었다라는 이제 추측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한미약품 그룹이 포항에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해서 뭔가 스마트 제약 단지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이제 뭐 보도가 좀 됐었는데 그 결정을 조금 독단적으로 했다. 그래서 송 회장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는 있는데 네. 그게 뭐 이제 뭐 진짜 그것 때문에 이제 모자 관계가 벌어진 건지는 설이죠, 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송 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고 그 한미사이언스의 단독 대표로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송 회장이 상속받은 지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3남매보다는 송 회장이 상속받은 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사회에서 이제 아들을 빼는 것도 가능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사모펀드 라데팡스와 손을 잡기도 했고 라데팡스의 그 자문대로 지금 이제 OCI 홀딩스하고의 이제 기업 결합 작업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죠. 이 지금 그 라데팡스가 이 한미약품, 그러니까 한미그룹 지주사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가 된 건데, 근데 이 부분의 장차담이 형제가 극대노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OCI 그룹과 통합 발표를 한게 1월 12일, 제 기억으로는 1월 12일 날 이제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송영수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일부 현물 출자하고 대신 OCI 홀딩스 주식을 받고 일부는 현금 매도하고 예. 또 임지원 이제 딸이죠. 딸이 갖고 있는 지분도 이제 OCI 홀딩스하고의 이 현물 출자로 지분 맡겨하는 이거로 이제 공시를 1월 12일 날 했는데 그러면서 별도로 이제 OCI 홀딩스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공시를 이제 하루에 다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장차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코리그룹의 이 SNS에 난 모르고 있었던 일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근데 사실 그동안에도 보면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직에서 임정윤 사장이 조직도에서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빠졌었고, 그 다음에 좀 왜 내가 조직도에서 빠졌냐 항의를 해서 조직도에 다시 들어가기도 했고, 근데 조직도라는 게 사실 이제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으면 사장 아래에 이제 해당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다시 들어간 조직도 보면 회장 아래에 임정윤 사장만 덩그러니 있어요. 미래저달 전략 담당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약간 이제 소외된, 배제된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건 이제 임종인 사장 측의 설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분쟁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싫어서 본인은 그냥 감수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측에서는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OCI랑 기업 통합 작업에서는 이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네. 본인과 이제 차남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 거를 어떻게든 좀 되돌려보겠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죠. 예, 예. 지금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되짚어 보면 그 송 회장 측이 결국엔 상속세 재원 때문에 지분 매각 시도하는 이런 과정과 수순에서 결국에 이렇게 그쵸. 이르게 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속세가 대체 얼마나 나왔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길래? 아, 이게 사실 우리나라 네. 상속세 제도가 굉장히 징벌적인 제도라는 이제 네.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임성 회장 잡고 후에 대략 한 이제 부인과 자녀들한테 한 1조 원 정도의 주식을 물려줬거든요. 그 1조 원 정도 가량의 주식 중에 상속세만 5,40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게 우리가 상속세를 낼 때 연부연납자라고 해서 5년간 이제 분할 납부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삼성과도 분할 납부 중이고 그렇죠. 뭐 넥슨 같은 데는 이제 분할 납부 대신 현물을 이제 넥슨 네. 주식을 이제 현물 납부해서 기획재정부가 그걸 지금 공개 매각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지금 연납 연부연납제 통해서 5년간 분할 납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난해까지 한 절반 정도인 2,200억 원 정도 네. 납부를 했는데 이걸 납부하기 위해서 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금 융통을 좀 하긴 했는데 이게 워낙에 큰 돈이다 보니까 이거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분을 일부 팔아야겠다라는 니즈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22년 이럴 때 라데팡스한테 이 지분을 매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라데팡스가 그때 이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펀드 조성할 때 새마을 권고에서 출자를 좀 받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때 새마을 권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브로커 뭐 피 같은 것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네. 이제 압수수색도 좀 당하고 있었고 뱅크런 사태도 좀 있고 막 이래서 그래서 새마을 권고가 출자를 못했고 그러면서 이 딜은 이제 무산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딘가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찾다가 찾은 게 이제 OCI 홀딩스와의 네. 이제 지분 맡교환 그리고 일부 지분 매각 이거였는데 이 구도는 라데팡스가 짜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020년에 그 임 전 선대 회장이 타계를 했으니까 5년 연부 연납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쵸. 시기가 2025년, 26년 다 달아 있는 상태니까 그쵸. 어떻게든 상속세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쵸. 그런 과정에서 이게 그쵸. 일어났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주총이 끝났어요. 그런데 임종윤 사장 그 형제 측이 이겼단 말이죠. 그쵸. 어느 쪽에서 좀 더 힘을 발휘했던 건지 상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이제 이사선임 만건에 대해서 네. 이제 임종윤 사장 측에서 이제 본인 측 인사를 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주주 제안을 했고 그 주주 제안이 이제 이 한미사이언스 그러니까 송영수 회장 측의 그 안건보다 더 높은 표를 받아서 이긴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중간에 계속 이제 12% 정도 갖고 있는 신동국 회장, 그러니까 신동국 회장은 그러니까 한양정밀 회장이신데 네, 예. 그분은 임성기 회장의 고향 후배였고 한미사이언스 네. 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갖고 있는 지분의 의결권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이제 판세가 갈릴 것이다라는 12%나 되니까. 네, 그죠. 그랬었는데 사실 이 주총하기 전에 한 그 전주죠. 그 주총이 잡힌 그 전주 말에 신동국 회장이 공식적으로 형제 측을 지지하겠다라고 네.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형제가 승기를 잡았나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국민연금 한 7%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또 이번엔 송영수 회장 편을 들어주고 이 OCI 홀딩스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 임종윤 사장 측에서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 주세요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 결과가 계속 늦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주총하는 그 주총 바로 앞두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임종일 사장 측의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송 회장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정말 막저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 주총 전까지는 진짜 쫄깃쫄깃한 상황이었어요. 긴장감. 그 그래서 결국 네. 그러면 소액주주가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주총 끝나고 나서 이 표를 딱 까보니 사실은 사촌들이 임종윤, 임종훈 사장 형제의 편을 들었더라. 네. 그러니까 사촌들의 이 역할이 되게 컸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 소액주주들 얘기도 하셨고 결국 사촌들 여기에서 이제 향방이 갈렸다. 이게 4% 초박빙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소액주주들 한 16% 그렇죠. 정도였고 그렇다면 왜 임종윤 편을 들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 OCI 홀딩스, 그러니까 OCI는 제약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 업종 간의 결합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었고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주가가 오를 것인가예요. 근데 한미사이언스 주가를 보면 이게 사실 송영수 회장이 회장을 맡은 다음에 뭐 한미약품 그룹이 작년에 사상 최저 실적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한미사이언스 주가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이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2015년 이럴 때는 17만 원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선대 회장 잡고 후에 뭐 그때 선대 회장 잡고 후가 아마 이제 코로나19 그 시기 이제 들어서면서 동학개미는 막 들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라서 이제 그 물 들어올 때라서 한 9만 원대까지 찍기도 하긴 했었는데 2022년 말에는 한 3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를 올리는 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게 이제 관심사인 건데 그쵸. 이게 만약에 OCI 쪽으로 가면 주가가 과연 오를 것이냐. 왜냐하면 OCI 홀딩스가 이제 이 통합 지주사가 되는 거고 그 아래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중간 지주사로 들어가는 거고 예. 그 아래 한미약품 그룹의 계열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R&D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제약 강국을 꿈꿨던 이런 이제 큰 그림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임종윤, 임종훈 사장 측이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큰 이제 청사진 같은 거를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북경 한미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북경 한미를 키워봤고 그리고 선대 회장이랑 같이 한미약품 그룹을 이제 성장시켰다는 이제 본인 자부심 같은 게 있으니까 R&D에 투자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익 1조 원에 시가총액 50조 그룹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네. 제시를 했으니까 주주들 입장 그리고 뭐 사촌들 입장 그리고 신동국 회장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형제 측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게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한 한미약품 그룹이 성장하는데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 손을 들어준 것 같고 큰 표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형제가 이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런 그 한미약품 그룹의 청사진을 얼마나 누가 현실성 있게 제시를 했느냐라는 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나요? 근데 지금 주총 끝나고 나서 이사회를 한번 했죠. 네. 그래서 이사회를 하면서 그 임종윤 사장 측의 이사들이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사실 이사회 구성상으로는 과반 이상이 이제 임종윤 사장 측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임종훈, 그러니까 차남이 대표를 맡기로 했고 이제 추후에 한미약품 그룹의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는 이제 사회이사를 또 누구를 섬이냐 할 거고 뭐 한미약품의 사장으로는 임종윤 사장이 이제 앉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건데 그 어찌 보면 이제 송영수 회장하고의 장남하고의 관계보다는 그래도 차남하고의 관계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웠다는 평가라서 그리고 또 임종훈 사장은 조금 이제 투자 쪽에 관심이니까 지주자 사장을 하고 네. 실제로 이 제약과 관련된 본업에 네. 대한 관심은 임종윤 사장이 훨씬 더 많고 실제로 경험도 있으니까 임종윤 사장이 한미약품을 이끌어가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린 것 같은데 이 사진에서는 일단 뭐 대략 윤곽은 좀 나왔어요. 한미약품 그룹에 어떤 이사회를 이제 추가로 선임할 건지 그러려면 한미약품도 이제 이사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사 선임과 해임은 주총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 임시주총의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그 임시주총에서 일단 이제 신동국 회장, 본인들의 편을 들어줬던 신동국 회장을 이제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고 그리고 뭐 북경 한미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을 아마 대거 이제 사회이사나 뭐 이런 형태로 좀 영입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송영수 회장이 회장이 되면서 라데팡스가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박사급 인력 한 23명이 이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다시 이제 불러오는 작업들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반면에 라데팡스 쪽에서 선임했던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 백영태 부회장 이런 분들은 지금 나가긴 했는데 이분 삼성전자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영태 회장 부회장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출신이거나 라데팡스의 그 대표가 또 이제 울산의 학성고 고대 이 라인이거든요. 이 동문 라인들이 좀 일부 환미약품에 들어가 있는데 전략식 기획실 그 아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조금 이제 뭐 자부런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경영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경영진 개편도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속세 같은 경우 M&A 시작점이 되는 경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권 센터장님 다음 주 좀 화요일에 모시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들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